그 이학영 선생님의 배추밭에 한번 와봤습니다. 지금 여기 뒤에 있는 게 여름 배추죠? 그렇죠. 네. 한여름. 예, 지금 뭐 여기 보면 고추도 심어 놓으셨고, 배추도 하시는데, 지금 배추는 몇 평이나 지금 오래 하셨어요? 올해 한 4,000평 돼요. 4,000평. 그럼 네. 여기 말고도 또 있는 거네요, 그죠? 그렇죠. 저 위에, 거기는 해발이 높은 곳이라, 네. 예, 부담은 덜 한데, 올해 그, 심고선 바로 그, 일주일간 물에 잠겼었어요. 아, 그러니까, 보이나요? 예, 그래서 작년에는 쉽게 넘어갔던 뿌리병이 좀 심하게 피해를 입히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아무래도 기본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토착 미생물 배양액을 네. 한두 차례 미리 했어야 되는데 네. 심고 나서 하니까 좀 늦었더라고요. 아, 지금 올해 지금 오늘이 8월 9일인가요? 8월 예. 9일인데 지금 8월 들어서 비도 하나 안 오고 장마기 동안에도 뭐 비가 그렇게 많이 온 건 아니고 지금 제가 오면서 보니까 다른 저기 그 배추밭들이 한참 출하를 하면서 뭐 차들이 나가는데 그 작황이 안 좋은 데가 많이 보여요. 그렇죠. 태백에 지금 배추 한여름 배추의 주산 단지인데 네.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고온이죠. 고온. 아, 그렇죠. 근데 올해는 진짜 제가 살면서 봐도 태백이 더운 적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이렇게 더울 정도면 그래서 배추가 망가져서 지금 한 4, 5년 동안 배춧값이 없었거든요. 한여름이라도. 네. 근데 지금 올해 배춧값이 있는 거 봐서는 다 그만큼 다 망가졌다는 거예요. 네. 뭐 네. 우리가 뭐 잘 알듯이 강원도가 네. 그 고랭지 배추의 주산지고 그렇죠. 그중에서도 태백이 가장 그렇죠. 한여름에는. 예. 아, 그렇군요. 지금도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그 큰 저기 뭐 15톤 트럭인가요? 그런 게 예. 계속 배추 싣고 나가던데 예. 아, 전체적으로 작황이 안 좋은 거군요. 작황이... 올해. 고온 때문에. 그렇죠. 작황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아. 이게 원래 서늘할 때 키우는 건데 그렇죠. 네. 뜨거우니까 뿌리에 문제가 있으면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아. 물른병, 네. 물른병 가장 심하고 또 이제 워낙 관행 농가들 거의 다 관행으로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배추 뿌리옥 선충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 농가들이 그것 때문에 친환경 하기 힘들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그거를 극복을 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올해 제가 이제 아 항상 이게 기본이 중요하다는 거. 네, 네. 그 저는 이제 이거 약을 친환경을 하니까 더 방제를 더 자주 해야 돼요. 네네 네, 그렇죠. 예, 벌레도 잡아야 되죠. 뿌리도 관리해야 되죠. 또 무르지 않게 칼슘제도 넣어야 되니까 이게 혼용이 잘 안 되는 그 성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게 제일 큰 관건인 것 같아요. 네. 친환경하면서. 제가 제일 어려운 게 이게 칼슘제랑 이 우리 자담식으로 하는 유황과 오일의 혼용, 네. 독초, 네. 요 블렌딩 한 것이 칼슘을 넣었을 때 이게 엉기는 형상이 그렇죠. 있어요. 그래가지고 헛치는 거죠. 그러니까 벌레가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자담식으로 그 네 가지, 그러니까 독초 한 두 가지 하고 유황, 오일 요거 치고. 또 칼슘제 또 따로 이제 뿌리를 강건하게 하는 토착 미생 발효에 이렇게 같이 따로 치다 보니까 일주일에 두 번씩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4천 평을 일주일에 두 번씩 치려니까 네, 네. 그게 지금, 너무 부담스럽죠. 네, 인력이 많이 네. 그러고 지금 두 분이서 대부분 농사를 지시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풀 뜯는 그 친환경에서 가장 큰 이제 난제가 김맥이, 풀, 김맥이 네. 문제가 풀하고. 네. 이제 방제가가 떨어진다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관행 농가보다 두 배 약을 더 치는 것 같아요. 아. 그게 제일 힘들고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상태로 봐서는 잘 나가고 있는데 항상 이게 긴장이 많아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 여기 옆에도 보고 저 옆에도 보고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니까 네. 항상 긴장이죠. 그렇죠. 친환경 하니까 지금 그 네, 이학연 선생님은 그 올해는 이게 끝까지 잘 갈 것 같긴 해요. 예, 지금 제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추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잎이 아주 싱싱해요. 그죠? 지금 다른 저기 지금 밑에서 보이는데 저쪽 아래쪽이나 지금 다른 농가들 보면 많은 농가들이 잎이 마르고 뭐 이렇게 병이 들고 이런 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40일 배추거든요, 지금. 네, 네. 그러니까 40일이 좀 더 됐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한 보름에서 20일이면 출하하는 배추인데
지금 봐서는 끝까지 잘 버티는지 그렇죠. 않을까. 앞으로 20일 보러 네. 2주에서 네. 3주 정도. 예. 네. 아, 그리고 지금 뭐 자담 사이트도 올려주셨지만, 예. 그 자담 12번으로 해서, 예. 그 철사벌레를 잡는 효과가, 예. 뭐 올해는 그 확인이 되었다, 이런. 작년부터 확인했어요, 사실은. 아, 예, 예, 예. 그래서 좀 신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12번을 했을 때, 이제 유황을 마음껏 늘리지를 못했어요. 네. 왜냐하면 밭이 그 단단해진다, 이런 말도 있고, 또, 이렇게 옆면 시비할 때는 유황을 1.5 이상을 잘 안 넣어요, 500에. 네, 네. 그러니까, 그래도 그게 효과가 있어서 그런지 방제가가 높아지더라고요. 그, 방아벌레는 일반 관행 농약으로도 잘 안 죽거든요. 네. 네. 근데 철사벌레가 그 시체를 드문드문 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약통에 물이 조금 남았을 때 우리가 쏟아버리잖아요. 네. 그 청소를 하느냐고 거기서 물이랑 희석해서 뿌렸는 그러니까 저절로 흘러 버렸는데 거기에 방아벌레하고 철사벌레가 그냥 쫙 시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아, 너무 신기했어요, 이게. 아, 그렇군요. 예. 작년에 확인하시고 올해 예, 또 올해도 확인하면서... 이제 그거는 이제 걱정을 안 하죠. 작년에 양상추를 여의 밭에 심었었는데 그 피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거의 절반을 못 쓰게 만든 거예요. 네네. 그 양상추는 그 주근을 딱 끊어버리니까 끝이더라고요. 예, 예. 근데 이제 배추는 그거보다는 강한데 그래도 철사벌레가 여기 많았던 그 밀도를 확 줄인 거죠. 아, 지금 4,000, 매년 그럼 배추는, 여름 배추는 4,000평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옛날에 아, 비해서는 한 3분의 1 줄은 거예요. 아, 많이 줄이셨지만 예. 4,000평 정도 하고. 그러면은 이게 방제를 지금 일주일에 2회 정도 아까 하기가 그쵸. 해야 되는데. 평균 2회. 힘들다. 예. 그러면 4,000평에 그 들어가는 양은 어느 정도 되나요? 몇 통 정도 치세요? 그, 우리가 100말. 100말. 예. 스물단 마리 500리터니까 예, 예. 그러면 4통 예, 그러니까 정도구나. 계속 지금 1회 방제에 4통씩 2000리터씩 예, 예. 1회 방제씩 그러면 예. 일주일이면 8통씩 계속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아. 근데 우리 이제 100, 그 2톤짜리 물통을 쓸 때도 있고 1톤짜리 네. 예, 1톤짜리를 제일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약을 만들어내는 게 장난 아니죠. 그렇죠. 물 끓이기 전동 물 끓이기 덕을 많이 봐요. 그래도 아. 그리고 급할 때는 사실 독초액 우려놓은 거 그 가끔은 사서 쓰기도 해요. 예, 이게 뭐 기본적으로 이게 좀 비탈밭에 약치기도 좀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작업 조건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데, 그쵸. 예, 그것을 이제 2회 정도 방제하는 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자담에서 좀 개발해 줬으면 하는 게 예. 칼슘을 그렇죠. 칼슘만 혼용되면 네. 우리가 굉장히 이 일이 두 배로 줄죠. 네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태백에 보셨듯이 지금 그 여기가 지금 그 철제 자담식으로 지금 예. 방전하고 그러니까 뭐 토양 미생물부터 여러 가지 활용을 하시고 계신 그런 밭인데요. 아 지금 4,000평을 지금 재배하고 계시고. 근데 벌레가 드문드문 먹었어요. 중간에 우리가 벌레에 대한 긴장이 항상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벌레가 뜯은 흔적이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속으로 안 들어가게 하는 게 관건이니까 네. 항상 관찰도 많이 그렇죠. 하고 지금 예. 뭐 여기 보면 이제 뭐 진딧물 같은 게 전혀 안 보이고 근데 예. 제가 어제 봤어요. 하나씩 날아다니는 게 진딧물 성충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렇죠. 전혀 없을 수 없죠. 당연히. 그래서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불안하니까 어. 또 내일 또 이제 어제 우리가 칼슘제를 쳤거든요. 아. 어제 밤에 쳤으니까 저녁에 쳤으니까 내일은 또 이제 진딧물이 이렇다 하면은 답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예. 일지 않게끔 미리미리 방제를 해주는 거죠. 하여튼 뭐 이해방제가 수확기까지 계속하게 되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내가 볼 때 이게 이제 한 2주에서 3주면 나가니까 4~5번만 치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이제 그 재배 후기에 들어간 네. 그 우리 그 자담식 유기농 배추가 지금 이렇게 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 지금 태백이 굉장히 좀 더운 날씨인데 사실은 단양에선 저한테는 이게 시원한 날씨인데 네. 태백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더운 날씨라고 해요. 올여름처럼 네, 더우면 네. 농사 못 질 것 같아요. 힘들어서. 자 지금 다른 지금 태백의 배추 농가들이 많이 망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우리 자담 저기 오랜 후원회원이신 이학영 선생님의 보시듯이 배추밭은 아직 이렇게 싱싱합니다. 우리 다 같이
20일 동안 이 배추가 잘 버텨서 좋은 값에 나갈 수 있도록 기원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